오늘은 눈 내리는 담양 금성산성 눈꽃 트레킹을 왔습니다. 금성산성을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요. 이쪽 연동산 코스를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고래의 건축한 천년고착 담양 연동산은 금성 산성 내에 위치해 있고 그 어떠한 화려한 건축물 역시 오롯이 대웅전 하나만 자리잡고 있어 쓸쓸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자리입니다. 눈이 뽀드럭뽀드럭 소리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곳은요, 또한 담양구 지질 명소로 지난 분지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태재감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호대라고 하는데요. 눈이 좀 많이 내리니까 한쪽으로 싹 기울어가지고. 자, 이제 금성 산성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굴 법당도 한번 들러보시고요. 네, 새해 또 소망도 한번 빌어보시고. 이곳은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전우치가 연동사에 업두며 들어와서 이곳 동굴 법당에서 제세 팥선주를 훔쳐먹던 여우를 잡아서 용서해 해주고 살려보내니 여우가 은혜로 전우치에게 도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제선 팥선주는 마시면 신선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실제로 연동사에서 스님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빚어 마시던 곡차입니다. 지금도 제선 팥선주의 비법이 이어져서 추선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 하트 사랑바위네요, 사랑. 와, 젊은이 짜이지도. 아, 제가 뽕뽕이 보이는데요. 아, 역시 개나무씨 서 있네요, 지금.
금성산성은요 우리나라 성과학의 대표적인 형태로 산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능선을 따라 축조한 석성이라고 합니다.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이며 최초 축조 시기는 삼국시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눈을 좀 이고 있는 돌탑들이 상당히 좀 멋있습니다. 산성길은요 눈이 왔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요 준비 좀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쪽 길은 중국 황산에 있는 소나무도 저와도 멋있지 않을까요? 멋있잖아 나무가. 보궁문이 딱 보이는데 내려가니까 기가 막히네요. 아주 아 여기 쉽지가 않아 진짜. 한강이 나왔던 금성 산성길인데요 천천히 걸을수록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눈 내리는 산성길을 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